태미 선배님께 CD를 드리면서 인사했었는데 제가 셀카를 먼저 찍어주셔가지고 인사도 넘기고 CD도 그래서 빨리 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진 보고 핸드폰 꺼내는데 머리 바들바들 이렇게 떨려가지고 저는 홍단무인 줄 알았어요. 홍단무. 저 진짜 원래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이긴 한데 메이크업하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진짜 얼굴 완전 새빨개져가지고 아직도 빨개요?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제가 보니 이거 식은땀이에요. 식은땀. 아, 손 떨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태민 바라기들이 바라기들을 마구마구 양성하고 있네. 크레미너, 네. 아 크리미너 어떤 건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저의 아이슈님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태민 씨 정말 팬이어서. 아 그래요? 우리 닮았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습생인데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 어, 새로 들어온 친구야 이랬는데 태민이 맨 처음 봤을 때는 그 좀 무서웠지 사실 태민이는. 보스가 있었어 그때. 어, 왜냐면 진짜요? 원래 개그캐잖아. 네. 그. 사실 제가 이렇게 어색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떨리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형 진짜 편한 사람이야. 네. 더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떨려서 제대로 인사를 못 하셨다고. 네. 딱 일주일 겹친 적이 있어요. 활동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멤버들은 계속 놀린 거죠 저한테. 부끄럽겠다 했는데 산창을 하잖아요. 그 오빠가 갑자기 떨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서둘러서 드리고 그냥 후다닥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언제 컴백하시는지. 근데 계속 꼭 빗나가요. 덮게 못 덮게 못. 다음번엔 꼭 저희가 좀 컴백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 팸토론 맞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JBJ라는 그룹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개인 무대에서 이제 태민 선배님의 무브라는 곡을 커버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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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보신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이 정도로 이제 하면은 솔로로 이제 데뷔를 시켜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솔로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벌써 앨범을 두 장이나. 태민이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방송 겹쳤었어요. 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저희 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저희 샤이니로 활동할 때 알고 계세요? 놀랐어요. 지금 감사한 거야. 태민이가 나를 안다는 거 제가. 그 두 번 겹치지 않았나요? 어, 맞아요. 오. 태민이를 다 검색하거든요. 아. 나랑 같이 활동하는 그룹을 아, 검색을 해서 아, 태민 선배님 만나서 같이 대기실에 섰었는데 뭔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 뭔가 너무 스스로 쑥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존경하던 롤모델이신 태민 선배님과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 짠. 두 장이나 찍었어요. 아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진짜 머리가 정지되고 나이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도 그 질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셨다는 거잖아요. 감사드리고 아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떨리네. 아니 나 긴장돼. 나도 긴장했어. 아니 놀라셔서 놀라셨겠다 우리 SM 왜 여기 있지? 내가 안녕하세요. 뭐 콜라보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컨셉이나 이미지 이런 거 뭐 생각한 거 있어요? 팀 이미지가 조금 귀여운 걸 많이 했었었잖아요. 네네. 좀 새로운 이미지 많이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보여주지 않았던 이미지. 네. 뭔가 저는 그래서 귀여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을까 봐. 사랑해요 태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의 곰과 진심 어린 이 편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태연 씨께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태연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답장을 써야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면 밥 사줄게요. 오, 축한다야. 네, 그럼 먼저. 그때 무브할 때도 이제 그죠? 겹쳤었는데
진짜 리허설 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지성이랑 제노는 널 보고 얘기하잖아. 근데 동환이는 널 못 봐. 그래서 우리 알아. 알아. 그러니까 동환이는 진짜야. 지성이랑 제노가 동환이는 진짜야. 지성이랑 제노가 가짜라는 건 아니야. 근데 지성이랑 제노는 같은 회사니까 니네 아무래도 의심은 받아. 아, 좋은 의미야. 귀여운 의미지. 아니, 아니. 동환이 봐봐. 아, 진짜요?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어. 지금도 한 번도 눈을 못 마주쳐잖아. 그렇지. 자, 일단은 태민이 형이랑 방송은 진짜 핵짜리였다. 태민이 형이랑 공원 그럼 같이 숙소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형 같이 있어. 나른해진 이 순간. 우와! 야, 야, 진짜 재밌겠다. 우와! 야, 야, 진짜 재밌겠다. 이 형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가서 가서. 가서. 예, 근데 진짜. 흐트러진데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제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네. 그를 수식할 수 있는 수식은 없다. 바로 태민 선배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와 태연이 지금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커지기 전에 얼른 태민 선배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너무 꿈만 같은데 혹시 꼬집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꼬집어도 되나요? 네 살짝 네. 진짜요? 진짜요? 아 너무 네. 태연이가 제일 웃겼던 게 저희가 그날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 태연이가 그때 앞에 사는데 인혁끼리 저희 소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태연이가 아, 어떡하지 진짜 프롬프터도 없고 옆에는 그가 있고 이러면서 그분이 있고 아 프롬프터도 없고 생방에다가 옆에는 그가 있었어. 아 저 어떡하지 나 못해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 인사하고 온 지 30분 후 또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정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진짜 너무 떨려. 진짜 역대급으로 떨려. 제가 대위 무대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태민 선배님께서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직접 들어주셔서 셀카를 찍어주셨어요. 우와 진짜 저희 집 가보러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바로 인사해버렸어. 와 너무 멋있어. 또 눈을 이미 가렸는데 또 이러고 있었어. 아 근데 진짜 멋있어. 어떡하지. 축하드립니다. 감사 인사 드리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